DTBC 인사이트 채널에서 선보이는 신혜리의 밤샘 토크. 오늘 모신 손님은 팬텀싱어 3가 나온 두 분의 스타죠. 라포엠의 카운터 테너 최성훈님 그리고 라비던스의 베이스 김바울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라비던스 리더 베이스 김바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라포엠의 마스코트 카운터 테너 최성훈입니다. 이제 하나도 안 어색해 하시네요. 그 꽃받침? 아, 여전히 그래도 이제 꽃받침은 조금 어색한데요. 그래도 나날이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네, 요즘 팬텀싱어 올스타전이 방송 중이잖아요. 그래서 팬들한테는 정말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문제인데 참여하는 싱어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일단 라비던스도 그렇고 팬텀싱어 3가 이제 팀으로서 보여준 무대가 4개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이번 올스타전을 통해서 우리가 해보고 싶은 음악 그런 것들을 마음껏 펼쳐볼 수 있어서 너무 재밌고 즐거운 시간이었고 이제 저희가 해온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정말 앞서 보여주시는 선배님들을 보면서 또 배울 수 있는 시간들도 있고 저는 또 하나의 학습의 장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두 분은 특히 이 팀을 대표해서 솔로 미션에 각각 나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맞아요. 성우님은 이오띠 뺀스 아모레로 그 네. 부분에서 우승을 하셨잖아요. 축하드립니다. 네. 제가 현장에서 들었는데 네. 정말 반박 불가 넘사 1등이었어요. 그때 경연 당시에 이 고음의 두성하고 저음의 흉성을 자유자재로 네네. 왔다 갔다 하는 정말 고난도의 그런 기술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이번 무대를 위해서 아껴뒀던 비장의 필승 전략이었을까요? 어떠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곡은 꼭 한번 팬텀싱어의 연장선에서 제가 봤을 때 무대에 한번 올려보고 싶었던 곡이었어요. 늘 예전부터 이 곡을 한번 내가 어떠한 무대에서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마침 또 저희 멤버들이 저에게 힘을 실어줬고 또 저 또한 이제 이 곡이 이번에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최적의 된 곡이겠다고 생각을 해서 꺼내게 된 거죠. 뭐 비장의 무기까지는 아니었는데 네. 마침 좋은 기회에 연이 닿아서 제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성과 흉성 왔다 갔다 하는 게 정말 어려운 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건가요? 한 노래 안에서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그런 창법이나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많이 연습을 좀 하기는 했던 것 같아요. 소리를 좀 이렇게 내보기도 하고 또 저렇게 내보기도 하고 좀 많은 시간을 투자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카운터 테너가 그걸 하실 수 있는 건 아니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지 않으실까? 제가 감히 네, 그렇게 생각이 네. 됩니다. 바울님은 그때 이제 라비던스 동료인 고영열님이 만들어준 네. 심연이라는 노래를 하셨잖아요. 네. 팬텀싱어 전체 무대를 통해서 그렇게 자작곡을 한 경우는 처음이었죠? 네, 처음이에요. 네. 노래를 줄 때나 혹은 연습할 때 했던 멘트 중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게 있을까요? 일단 마음을 되게 편안하게 해줬던 거는 그냥 형님 편한 대로 하세요. 뭐 형님 잘하는 거 그냥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네. 해줬고 연습할 때는 네. 그리고 제일 제가 또 감동받았던 거는 저의 목소리를 영렬이가 저도 모르는 부분을 캐치를 해가지고 저한테 그런 어두운 매력이 있다는 걸 또 캐치해서 곡을 직접 써준 거거든요. 영렬이가 진짜 나를 많이 생각하고 있고 진짜 연구를 많이 했구나 하는 생각에 그런 것들이 되게 저는 기억에 많이 그러니까 남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본인보다 동료가 그렇죠. 새로운 매력을 찾아준 거니까 네.
팀으로도 아까 이제 다양한 무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셨는데, 라포엠 팀의 경우에는 전체 그 무대 중에서 어떤 라포엠의 무대가 가장 인상 깊으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가 첫 번째 들려드렸던 이하이님의 한숨이라는 곡이 좀 인상 깊은 것 같아요. 저희들이 처음으로 딱 올스타전에서 선보이는 곡을 이제 이 곡을 선택했을 때 저희도 같이 위로에 대한 공감을 해드리면 어떨까 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선곡했었는데요. 늘 노래라는 게 저희가 들려드리면서 같이 위로를 전해드리고 싶고 같이 공유하고 싶은 순간을 드리기를 원하지만 저희가 오히려 부르면서 또 한 번 저희 스스로에게도 위로를 받게 만들었던 곡인 것 같아서 라포엠이 그전에도 이렇게 감성적인 무대를 하셔서 이렇게 팬들이 많이 감동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노래 하실 때는 존노님이 막 눈물 줄줄줄줄. 네. 맞아요. 맞아요. 저는 마음속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아, 마음속으로 울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가 하면 라비던스 팀은 이제 원래 흥과 한의 극대치를 보여주는 그런 팀의 색깔답게 이 본격적인 댄스 안무까지 이렇게. 댄스. 댄스를 하는 크로스오버 사중창단은 전 세계적으로도 없는 거 아니에요? 평소에 이제 대기실에서 보면 라비던스 팀이 항상 노래에 화음을 맞추곤 했었는데 안무하는 날은 노래보다는 하나, 둘, 셋 이런 동작. 제가 잘 본 거죠. 댄스에 방점을 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네. 이게 이틀 동안 또 준비했으니까 춤을 생각하면 노래가 헷갈리고 노래를 생각하면 춤이 헷갈리고 이게 좀 어렵긴 했는데 댄스 가수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정말 대단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근데 또 댄스하면 우리 최성호님도 빠뜨릴 수 없잖아요. 문워크가 가능한 카운터 테너시잖아요. 그때 제가 그 혹시 이제 그런 문워크를 한번 무대에서 할 수 있을까 해서 굉장히 연습을 많이 했는데 그게 또 안 하니까 금방 또 안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한번 하셨던데 안 그래서 거예요? 그때 무대에서 열심히 했었던 것 같은데 네. 이게 작동이 잘 안 돼서 네. 요즘에 다시 조금씩 다시 연습하고 있어요. 네. 혹시 이런 데서 가능하세요? 아,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아, 안 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카페 트는 물입니다. 네, 잘 됐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두 분은 시즌 대항전에서 기억난이 팀으로 사중창을 하셔서 또 그 미션에서 우승하셨잖아요. 네. 역시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두 분을 모신 이유이기도 하죠. 기억난이 팀의 두 멤버를 모신 건데. 네, 안녕하세요. 우리는 선배랑 후배랑 기억난이 팀입니다. 바울 후배. 네? 그때 기억난이. 서훈 선배. 그때 기억난이. 네. 그 팀 소개가 흡사 꽁트와 같았다. 그래서 그 팀 소개는 누구 아이디어로 그렇게 하신 건지. 아, 성훈이 형이 조금 많이 좀 이끌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이제 뭐 얘기를 딱 뭐 이벤트 어때라고 딱 얘기를 하면 또 누군가가 또 한 줄 이것도 괜찮아요. 또 이러면 또 형 또 누가 이거 괜찮아요. 점점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의 꽁트처럼 이게 나오긴 했는데 다행히 좀 재밌게 봐주셔서 좋은 모습. 꽁트가 될 줄은 몰랐고 네. 진지하게 한 건. 근데 그 전에 한참 전서부터 방송 나오기 전에 인스타에 계속 스포를 하셨죠, 바울리님. 근데 그게 사실 네. 스포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처음에 이제 현수랑 진짜 장난으로 새벽에 계속 사진... 둘이서 기억나니 네. 기억나니 그래서 난 이거 뭐 하는 거지? 사진을,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진을 서로 이제 올리다가 네. 기억나니 이렇게 장난을 쳤는데 그게 이제 팀명으로 되면서 약간 스포처럼 아, 네, 그때는 팀명이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아니었어요. 네, 처음에는 학연지연 막 이런 팀명도 할 뻔했고 아~ 근데 다양한 정말 팀명이 나왔었죠. 네. 네. 근데 그중에 이제 기억난이로 그때 그래서 A Great Big World의 You를 부르셨는데 네. 원작자가 이 무대를 보고 너무 아름답다고 트위터에 또 글을 올려주셨잖아요. 아, 맞아요. 어떤 기분이 드셨어요? 정말 원작자님께서 보실 줄 몰랐는데 원작자님께서 이제 그 곡을 보시고 정말 그런 멘트를 해주셨다는 게
저희에겐 되게 영광스러운 순간이죠. 그 무대를 한 것에 대한 보람도 충분히 느껴지고 진짜 형 말대로 영광스러운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유라는 이 기억나니 팀의 노래에 뭐니 뭐니 해도 킬링 파트는 두 분이 함께 이 쥐선상의 아리아를 매쉬업한 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목소리가 정말 최상의 악기다라는 거를 많이들이 공감하게 해준 그런 부분이었는데 뭐 오늘 반주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혹시 이 자리에서 조금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네. 뭐 키를 어떻게 되나? 이 정도 하면 될 건데 어디까지? 다행히 물 여기 있어요. 네. 좀 마이크가 있어요. 한 번도 이렇게 안 해보셨죠? 이렇게 쌩으로 부탁드려서 참 송구합니다. 이게 박수. 저는 여기에 목소리를 최대한 집중해서 넣겠습니다. 전 여기. 하나, 둘, 셋. 보셔야지 돼요. 너무 감동이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들려주셔서 두 분 아무튼 익숙해요. 이래서 사람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근데 이 남은 올스타전에서 두 분이 또 함께 한 팀으로 무대에 서는 것을 볼 수 있을까요? 이게 방송이 언제? 이게 다음 주서부터 나가죠? 다음 주? 4월 20일에 확인해 주세요. 아. 약간의 스포. 네, 네, 4월 20일 올스타전 통해서 확인해 주세요. 네. 비슷한 석소라도 약간의 조금씩 온도가 달라요. 그래요? 아, 그런 건가요? 조금씩 다릅니다. 조금씩 보시면. 제 목소리랑도 너무 잘 맞을 것 같고 아, 이 곡은 무조건 경연 때 불러야 되겠다. 베이스 소리가 들리면 바울이가 막 뭐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